사실상 불가능해요. 그렇게 그 고수익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이고 완벽하다면 네. 그게 저한테 기회가 올까요? 그죠? 그걸 제가 다 하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 풀어가기 전에 네. 딱 전제 조건 하나 걸고 가야 돼요. 어떤 거요? 원금 보장. 그다음에 그 고리에 이자를 주겠다. 이자를 많이 주겠다. 네. 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네. 그거는 일단 무작정 사기라고 보고 가면 됩니다. 혹하게 만든다 이거죠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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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궁금하네요.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더 이상하게 고수익을 주겠다.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이 유사 수식 건수가 전년 대비 212건에서 590건으로 무려 178%나 급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사 수신행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현행 법 제도도 개선을 좀 하게 되는데요. 네. 그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에서요. 네네네.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액과 동일 또는 3배까지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아, 그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, 진짜. 예. 유사수신 자꾸 얘기하시는 전 잘 모르겠어요, 김복순 님. 예, 유사수신행위 참 그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유사수신행위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하실 네네.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을 하려면 은행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법에 의거해서 그 법이 있어요. 그 법에 의거해서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. 네. 근데 그런 그 과정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금을 그 모집해서 조달하는 행위. 아. 이거를 이제 유사수신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.